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청기가입니다. 여기 일산경찰서 주차장이고요. 지금 밖에 비가 와요. 노래를 이제 듣고 있는데요. 비와 외로움이죠. 비하면 이제 비와 당신 박주근 노래도 생각나지만 또 비와 외로움 바로 이 노래도 빼먹을 수가 없죠. 같이 노래 좀 듣고 신라젠에 관해서 또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가 신라젠이 이제 8월 18일 날이 개선 기한이 종료가 돼요. 정기 주총은 이제 우리가 결산 보고서 나오면 일주일 전에 이제 정기 주총하게 돼 있고 임시 주총이 이제 얼마 전에 방송회관 열렸고 제가 그때 주총 참석했잖아요. 또 다음 달에 또 임시 주총을 소집한다 이래 돼 있고 지금 신라젠 아마 관계인들이 이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한국거래소가 요구한 몇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회계기록 신뢰성이야 감사하기 적정이니까 통과하고 계속개혁 가능성 그죠? 연구인력을 확보해라 이거 충족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파이프라인을 다양화해라 이것도 좀 확보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소가 내걸었던 여러가지 조건이 해결되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 주주들이 좀 체크해봐야 될게 뭐냐면 익명성 상법상 익명성 투자조합이에요. 그게 이제 400억 물량이잖아요. 주당 3,200원이고 1,250만 주거든요. 이게 오바행 이슈가 있는 거예요. 이슈가 있고 이게 불법 유상증자는 아니지만 좀 민주적이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한 유상증자는 맞죠. 제가 막 임시총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의장이죠. 임시총 의장 보고 제가 질문했죠. 자기들은 그 암울한 신라젠 누구나 다 죽을 때 FI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있었다 이야기하길래 제가 한 소리 했어요. M2600 들어올 때의 신라젠과 M2600 들어왔는데 똑같은 가격으로 투자조합에게 뉴 신라젠 투자조합 1호 여기다가 주당 3,200원, 1,250만 주 400억을 발행해 줬잖아요. 이거는 6개월이라는 텀이 또 몇 달의 텀이 들어오고 난 데 했기 때문에 주당 가치는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은 M2600 들어왔으면 주당 3,200원에 여러분들 주주들 보고 유상증자 참여해라면 안 하겠어요? 할걸요? 왜? 우리가 신라젠 주주들은 다 알 거예요. 신라젠 주주는 뭐예요? 이게 제조업인가요? 아니죠. 바이오예요, 바이오. 우리가 신라젠을 매출을 보고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왜? 임상만 터지고, 파이프라인 확충화되고, 어떤 기술 수출하고 라이선스 아웃하고 그러면 조단위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오에 대한 투자는 아주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작전 세력이 바이오 관련 신라젠도 그렇죠. 신풍제약도 그렇죠. 박셀바이오도 그렇죠. 10배에서 기본 10배 많으면 50배 70배까지 땡겨 먹는 게 바로 바이오인데 그 파괴력이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는 다국적 어떤 메이저 제약사가 없어요. 반도체 회사는 있지만 또 자동차 회사는 있지만 바이오 회사는 없죠. 뭐 있다고 해봤자 지금 뒤에 가는 것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막 이 정도인데요. 한미약품이나 그래도 정말 신약 개발 성공하고 이런 회사가 없죠. 자 미국의 암젠이나 이런 회사가 없다고요. 자 코로나 나오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인 회사가 바로 뭐죠? 화이자죠. 화이자. 화이자 과거에 어떤 성기능 이 해소하는 거 그거 하면서도 떼돈을 벌었다가 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떼돈 먹은 게 바로 화이자예요. 이렇게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이런 매력 때문에 하는 건데 자 저는 신라젠을 왜 장외로 매수했는가. 가장 최근에 만원에 매수했고 또 9천원도 매수했고 8천원도 매수했고 7천원도 매수했고 6천원도 매수했고 5천원도 매수했고 4천원도 매수했고 3천원도 매수했어요. 그 저는 왜 신라젠에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가. 있는 놈 없는 놈 왜 다 때려박는가. 빚까지 내면서 왜 때려박는가. 저는 신라젠이 재개가 될 때는 한국거래소가 지금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왜? 소송을 자꾸 하잖아요. 또 손명도 이사장 가서 또 집회도 하죠. 이거를 뭐 올바른 정신으로 신라젠 어떤 거래 재개를 위한 어떤 상장 유지 결정을 심사위원들이 하기 힘들어요. 저 사심 학연지열 인맥 다 따고 서류로서 팩트로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심사위원이라 생각하면 통과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 걸리는 게 상법상 투자조합의 어떤 이거죠. 유인실라젠 투자조합 1호. 이게 에덴스 이브와 같아요. 요즘에 투자조합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어떻게 좀 손질해 보겠다, 좀 조사해 보겠다 나오고 있잖아요. 왜 에디슨 이브의 빠른 물고기에 큰 물고기 잡아 먹는다. 결국에 주주가 3,200명밖에 안 되는 거를 13만 명 주주 만드는 것이 다 투자조합 물량을 받은 거잖아요. 투자조합 돈을 매체로 벌었는데 개미들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조합 이거 먹튀 논란. 그럼 400억이 나가버리면 신라제는 대주주가 몇 프로 안 남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왜 한국그래스는 적정 최대주 지분하면 20% 정도는 요구할 거예요, 아마. 제가 그래서 유인이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 그래야 경영이 안정화되니까. 그리고 M2N 지분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최대주 지분이 적겠으면 약해요, 그죠? 그래서 소외 주주들이, 뉴신라젠 투자 조합 1호에 대해서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 정도는 보호해서 그래야 된다. 최대주 지분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주 운동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소외 주주 운동이 한국, 신라젠 같은 경우 두 군데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는 매파, 하나는 비둘기파죠. 이상하게 주주운동 단체가 꼭 두 군데, 우리나라도 보면 꼭 협회가 있으면 두 군데 있는데 막 서로 싸우고 그래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같은 주주니까 서로 좀 도움 주고 도움 주고 협업할 것으면 협업하고, 우리 재계가 주목적이잖아요. 물론 재계의 우회 주가 정사가도 주목적이에요. 하지만 저처럼 신라제를 바라보는 세력도, 저는 세력 아닙니다. 세력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정말 아주 좋은 게 지금 코롱티 주진도 신라제는 저는 살아난다 보이거든요. 바이오주가 엄청나게 쭈고 있어요. 그죠? 신풍제와 박셀바이 이후에 바이오주 다 죽었어요. 헬릭스 미스까지 다 죽었는데 바이오주가 계속 죽을까요? 아니에요. 예전에 항우석 박사 사건 알죠? 그때 산소성 PC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항우석 박사가 자빠지면서 바이오주가 다 죽었다가 또 살렸거든요. 결국 또 해먹을 수 있는 재료가 뭐냐? 수십 배 올라가서 땡겨 먹을 수 있는 재료가 뭐냐? 그게 바로 바이오주예요. 그게 바로 언제? 올 10월 달부터 코롱티슈진 신라젠이 살아나니까 바이오주가 막 제가 볼 때는 제가 작업한다고 그러면은 9월달, 8월달부터 한국 바이오주를 땡겨먹을 확률이 상당히 커요. 그 중심선에 신라젠이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주주들이 임시시총 때 다들 참석해가지고 강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이 상법성 상 투자조합 400억 유신라젠 투자조합이 일부라도 전액가 아니라도 절반이라도 최대주주 지분에 보호해서 묶어달라. 그래야 최대주주 개수 올라가고 먹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고 또 재개됐을 때 오버행 슈팅, 오버행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왜? 3,200원짜리 물량이 1,250만 주 나오면 시총이 얼마예요? 10분의 1, 10%예요. 10%. 10% 물량이 첫날 나오면 주가가 정지가 12,100원인데 그 이하 떨어진다고 생각 안 됩니까? 예, 그런 게 있거든요. 강력히 요구할 거 요구해야 됩니다. 왜? 지금 주주의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주주가 이순신 장군처럼 죽을 마음으로 덤비면 사는 거고 살 마음으로 덤비면 죽는다 이런 것처럼 정말로 배수의 진을 깔고 회사를 압박하고 또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 신라젠 주주들이 있었기에 지금 신라젠이 어떻게 보면 또 잘 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물론 임직원의 노릇도 박수 쳐드립니다. 하지만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거고 주주가 있어야 회사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신라젠 주주님, 코롱 티슈 주주님, 그리고 한국의 바이오 주식 사서 힘든 주주님, 우리 여름장, 8월장 지나가서 가을이 올 때 금으로 만든 굴비 사가지고 고향 갑시다. 가서 농주 마시면서 친구들과 덕담 나누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기관입니다. 필성!